추억의 복음 성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박이순 목사입니다. 추억의 복음성가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찬송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와 함께 하시면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들으실 곡은 할 수 있다 하시니 장욱조가 노래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제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고 또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당시에는 창어지의 붓글씨로 가사를 써서 만든 그 궤도를 쳐다보면서 풍금반주에 맞춰서
목소리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 믿음이 싹트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밀려오는 기쁨과 감동은 무엇에 비할 수가 없지요. 다음 곡은 전용대가 노래하는 주를 처음 만난 날입니다.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기를 영광을 다 버린 나중에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찬애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창고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찬송하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찬송을 잃어버린 자가 찬송이 회복되면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이 회복된 성도는 뜨거운 헌신의 열정이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찬송에 감동이 없고 열정이
없어져가는 현상을 보면서 성도들의 찬송 회복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통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다음 곡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입니다. 세상 풍조와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점점 식어간다면 결국에는 신앙이 메마른 고목나무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체질을 올바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중에 하나는 바로 찬송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회복된 성도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과 처지에 결코 눌려 지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의 단비가 촉촉히 내 마음을 적실 때 우리의 믿음은 활력을 얻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다음 곡은 주 예수 사랑 기쁨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존재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됐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찬송의 진정한 회복은 생활 속에 찬송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찬송의 내용이 생활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찬양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굳이 전도하라, 헌신하라, 순종하라 외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길래 찬송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찬송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사단의 온갖 흉악의 결박을 무력화시키는 열쇠구실을 합니다. 찬송을 회복해서 나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곡은 왜 찬송을 잃었는가? 갈릴리 중창단이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악한 영과의
기약 없는 처절하고도 힘든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진정한 찬양이란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인 것이며 그러한 찬양은 적군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굳게 닫힌 옥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더욱 기쁘게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곡은 다 와서 찬양해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열방 중에 만민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였지. 우리 모두 함께 다 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는 긴박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철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자신의 나약한 처지를 솔직히 고백하는 여호사밧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음 곡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처럼 누구에게나 여호사밧에게 닥쳐왔던 불행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며 또 금식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나 기쁨과 감격을 안겨줍니다. 여호사밧이 초조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이처럼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에도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곡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은 후에 그들이 보인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그들은 주저함 없이 경배와 찬양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향해 오던 두려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즉시 경배와 찬양으로 화답했습니다. 아직 적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쟁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을 빌미로 그들을 묶어두었던 두려움의 사슬은 하나의 머리카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음 들으실 곡 주의 이름 높이며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찬송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 개입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찬송이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을 묶고 있던 흉악의 사슬이 모두 다 풀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나서야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찬송하는 그 모습, 진실한 믿음이 아닐까요? 김석균이 노래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냐.
악한 마귀는 영적인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서 신앙과 인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은 이러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였더니 자신을 묶어놓았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흉악의 결박은 다 끊어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곡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까요? 오늘부터라도 무기력했던 찬양을 소생시켜서 자유함을 얻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이 회복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악한 세력이 도망가고 온갖 흉악의 사슬이 순식간에 다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만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과 화목하고 또 의사소통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화되고 거듭난 삶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은 가서 제자 사무라이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살아나기를 원하며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의 체질을 찬송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회복으로 흉악의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와 있는 결박들을 모두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승리한 여호사밧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이순 목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